0012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상상인증권입니다. 상상인증권, 은는 1954년 대유증권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2019년 3월에 상상인으로 대주주 변경됨. 이후 골든브릿지 증권에서 상상인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함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업무, 인수 / 주선 업무, 자기매매 업무 및 이를 바탕으로 얻은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함 IB 부문은 우수 영업 인력 영입과 육성 등 영업 조직 강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갖추었으며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등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음. 기업 개요 -1954년 8월 금융투자업자로 설립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에 의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016년 1월 로보어드바이저 개발사 파운트와 사업 제휴로 로보어드바이저 사업 진출, 기술과 상품 공동 개발 및 은행과 자산운용사 고객을 확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2019년 3월 대주주가 주 상상인으로 변경되었으며 동년 동월 상호를 주 상상인증권으로 변경 재무 -증시 불안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수수료 수익 감소와 대출 채권 평가 및 처분 이익 축소에도 단기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 상품 관련 이익과 이자 수익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 수익 확대 -단기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 상품 관련 손실 확대와 대출 채권 평가 및 처분 손실 증가. 이자 비용 및 판관비 부담으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적자 전환된 바 영업의 수지 개선에도 순이익률 하락 -시장 지수 하락 및 거래대금 감소로 인해 수탁 수수료 감소가 지속될 전망이나 IB 부문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로 영업수익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2023년 5월 15일 기준 장마감 상상인증권의 시가총액은 81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상상인증권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12위입니다. 상상인증권의 상장 주식수는 1억 833만 7,120 주입니다. 상상인증권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상상인증권의 퍼은 21.4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8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1.9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10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6배. 210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9번지억 원, 138억 원, -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5번지억 원, 90억 원, 37억 원입니다. 상상인증권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7번지 58%이고 유보율은 107.00%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9.35이며 전일 대비해서 3.93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4.53이며 전일 대비해서 7.90